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죽을 다 하시네요. 아, 숱하네.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면 쫄깃쫄깃하다고 자랑 하신 거구나. 면을 기계로 뽑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아. 기계예요. 아, 그렇구나. 간만에 외출이에요? 네. 그죠? 강만의 석세로 나왔다. 아, 석세로 오늘 나온 이유가 뭐냐? 제가 현원증한테 얘기했어요. 야, 오늘 내가 하는 식사 쏜다. 쏘는 거야? 누들 쏜다. 누들 좋아하시죠? 저 누들. 누들 광이잖아요. 저요? 저는 고기치기지 않습니까? 그러네. 저는 고기 아니면 음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기는 못 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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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들 쏠게요, 누들. 누들? 네, 국수 시원하게. 아, 거기 고기가 들어간 네. 육수로 뽑아낸 그런 건가요? 아, 일단 맛보시면 알게 돼요. 맛보시면 안다. 가격이 충격적이에요. 가격은 일단 칼국수보다 더 충격적인 건가요? 칼국수 3,500원이었죠. 예, 예. 그거 한 싸대기 한 두 알에 때립니다. 뭐 3,500원? 장난쳐? 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를 가려고 예, 저희 현원증한테 오늘 누드를 한번 시원하게 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좋죠. 한번 작살 한번 내보자고요. 갑시다. 현원증, 여기 있지. 전통시장의 자부심. 아,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의 자부심에 예, 와버린 거잖아. 프라이드, 프라이드. 프라이드. 여기 들어가는 순간 자부심이다. 여기 문턱 넘으면. 우짜! 난리가 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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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봐. 이건 빵 봐. 제가 또 빵돌이거든요. 다 맛있어 보이네. 미쳐버리겠는데. 냄새가 이 전통시장은 이 냄새가 참을 수 없게 만들어. 그럼. 그죠? 요요요. 요 맛있다고. 아, 어. 안녕하세요. 예? 사진 찍어서 살아야 되니까. 아, 예. 그 꼭 받아가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우찡. 예. 그러니까 함부로 오이. 함부로 오이 거들떠 보지 말으라고. 이거 뭐 이거 막걸리에다가 그냥 어, 저기다. 아, 여기네요. 어, 어딥니까?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충격적인 가격, 2,000원. 명품 짬뽕, 짜장 짬뽕. 아, 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두분은 뭐 드릴까? 우동 하나, 짜장 하나 될까요? 우동 짜장이에요.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예. 선불이 드려야 되죠? 단무지, 김치, 이렇게 양파. 어우, 보기만 해도 맵네, 글씨체가. 글씨가 아주 매운 채로 써주셨어. 아주 매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봐봐. 이 우동, 짜장. 그걸 뿌린다고? 그런 거는. 야, 야, 야. 그렇게 많이 뿌린다고요? 그럼요. 네, 형님.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구세진 끝날 것 같은데요. 현우증이면 뭐 한 젓가락이면 끝날 것 같은데? 괜찮? 아, 한 번 넘어보겠습니다. 현우증, 어디 갔어요? 연빠에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뭐 편집할 것도 없네요. 편집할 것도 없어. 오징어 있네요. 몰랐는데 오징어도 있어. 아, 근데 나는 2,000원짜리라서 진짜 면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건더기가 좀 있네. 아, 얼큰하네. 먹어보겠습니다. 맞아요. 단맛이 많은 짜장. 단맛이 많다. 건더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2,000원인데 거기 건더기도 들어가 있어. 고기가 있어 버린다. 웬만한 그냥 라면 먹어도 2,000원 나오거든요. 그럼요. 이 가격이면 엄청 해자. 그 면이 생각보다 쫄깃쫄깃해. 근데 그냥 딱 2,000원짜리 맛. 그치? 강도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서 강도 짓 하면 안 되죠. 그 뭐 이렇게 오래 먹어. 아직 짜장면 이만큼이나 남았어. 응? 다음 볼래? 그냥 뭐 하나 시키죠 뭐. 사장님 네, 짜장면 하나 더 주세요. 네, 나눠 먹을 게 어딨어 거기에. 내 거에는 젓가락 되지도 마. 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애지당초 특별히 시키는 게 양에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양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가볍게 먹기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좋구만. 다 먹었다. 감사합니다. 어우 그냥 받자마자 우동을 그냥 한 그릇 작살내고 그냥 사장님 너무 이렇게 괜찮으세요 이거? 2,000원에 팔아버리는데? 괜찮아요? 힘들어요. 아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시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은 좀 쉽잖아요. 그렇죠. 다, 뭐, 다 똑같죠 뭐. 보니까 사장님 복싱하셨나봐요. 너무 경기죠. 그래요? 미쳤죠. 저도 그대로 맞고 이렇게 나와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복싱하셨고. 아 진짜요? 우와 대박. 말로만 듣던 그 면 먹으면서 복싱하셨다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권투 체육관을 23년 동안 했고요. 아 체육관을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렇죠. 예. 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멋있으세요. 하는 게 좋으니까. 예. 멋있기만 해요. 멋있기만 하죠. 그렇죠. 그래도 중국집에 한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 중국집 짜장면 하면 뭐 6,000원. 예.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드셔도 중국집보다 싼 거죠. 네. 아, 잘 먹었어. 그냥 두부로 그냥 응? 이렇게 해서 6,000원. 4,000원에 나를 배부르게 하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네, 배가 부르다. 잘 먹었어. 아,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마이 파이쇼.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죽을 다 하시네요. 아, 스타네. 스타였네. 면을 직접 뽑으시네. 그래서 아빠 사장님이 면 쫄깃쫄깃하다고 자랑하신 거구나. 그러시구나. 아, 면은 기계로 뽑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아, 이게 기계예요. 아, 그렇구나. 먹었는데, 아까는 이제 사장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상처를 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솔직 토크. 예, 예. 솔직 후 토크. 아니면 이 딱 그 2,000원어치 맛과 퀄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그 이상을 바라고 오신다면 분명 후회할 거야. 그렇지. 우리가 보통 먹던 6,000원짜리 짜장을 기대하고 오신다면 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강도야. 그럼 강도지. 2,000원 내놓고 그걸 바래? 그럼 6,000원 넣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어야지 뭐. 그리고 우동도 그러니까 좀 이제 국물이 깊은 맛이 난다기보단 좀 라이트해요. 내가 봤을 때 밍밍하긴 하더라고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볍게 즐기기에는 딱 좋아. 지나가다 호떡 하나 사 먹듯이. 아 그렇지 그럼. 아 2,000원짜리 호떡 하나 먹고 갈까? 같은 느낌으로 군것질하기엔 딱 좋아. 그럼. 그리고 가게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색적이잖아요. 복싱을 23년을 체육관을 운영하시다가 거기서 맛없다고 했다가 바로 그냥 어퍼컷 날아오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